간식 섭취는 그만. 드디어 출발입니다. 100일 100일 화이팅! 기다 기다 화이팅! 오늘 그 참 벚꽃도 여기에 만개돼 있고요. 뭐 날씨도 화창한데 정말로 오늘 100일 기적팀이 여기 우리 석정 엘파크 CC에서 100타를 깰 수 있도록 정말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100타 도전이 이루어질 골프장은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석정 웰파크 컨트리클럽입니다. 골프장 내에 온천과 펜션, 주거용 빌라까지 조성된 석정 웰파크 컨트리클럽은 다이나믹하면서도 다양한 해저드가 포진해 있어 섬세한 작전이 요구되는 코스인데요. 특히 쉽게 가면 뭐든지 재미가 없다는 분들, 지금부터 100타 규칙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컨시드는 얄짤 없고요. 더블파, 그 홀에서 양파를 기록할 경우에는 홀 아웃으로 간주. 그리고 원활하면서도 긴장감 있는 경기 진행을 위해 전반 나인홀 컷 탈락 제도를 과감하게 적용했습니다. 야, 요거 아, 저희가 이제 100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아들이 또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100일을 기념해서 100일 떡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예, 요 100일 떡 드시고 100타를 떡하니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현금이가 100일. 현금이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00타를 깨고 싶은 우리의 도전자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100일 동안 고생하신 거 오늘 펼치실 시간이 돌아오셨어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여태까지 배웠던 거. 네. 그냥 편하게 편하게 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코어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매샷 매샷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에 날개를 단 것도 아닌데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연종의 티샷은 카메라를 훌쩍 넘겨버렸네요. 잘 쳤어요? 야, 좋아.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아요. 멋있어!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 맞고 튕겨 들어가라.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안 움직였어. 아빠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정성도와 현병수. 첫 홀부터 트리플 보기로 소박하게 시작하시네요. 자, 다음은 정은채. 나이스. 있는 힘껏 냅다 지른 티샷이 고작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니까 졸려가지고 앞에 보고 잡으자 앞에. 굴리고 또 굴리고. 굴리기의 한계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정은채. 정은채에겐 알프스산보다 정복하기 힘든 것이 온 그린입니다. 결국 벙커에서는 굴리기 실패, 첫 홀 양파를 기록하셨네요. 기적팀의 에이스 지연종의 첫 홀도 파란만장합니다. 티샷공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던 지연종. 내려와 내려. 아, 안 내려왔다. 넘어갔어? 저기. 멀쩡한 페어웨이를 놔두고 경사진 러프에서만 두 번째 에이스의 체면이 구겨집니다. 잘하네 이거 진짜.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탈출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이번에는 잘 쳤습니다. 3온에 성공. 다만 핀까지의 거리는 좀 되네요. 자기 차례도 아닌데 퍼트를 시도하려는 지연종.
설마 들어갈까 싶었는데 야 이게 들어가네요. 현종씨 기대 꽂고 친 퍼트는 투벌타입니다. 모두가 잘 친 것 같지만 아닌 사람은 꼭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 오비의 비극을 넘지 못한 방현태와 정성미. 첫 톨부터 양파를 기록하셨네요. 다음은 정창영. 오 나이스. 투혼에 성공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태준은? 역시 101팀의 에이스답게 투혼 성공. 이제는 버디를 잡을 차례입니다. 이태준은 1번홀을 8호 마무리. 다음엔 정창영이 생애 첫 버디 잡기에 나섭니다. 아 짧았네요. 버디도 놓치고 파퍼트도 실패한 정창영. 정창영 1번홀을 보기로 홀아웃합니다. 2번홀 파5. 나왔겠다. 진짜 나왔습니다. 언덕을 타고 정확하게 페어웨이로 다시 내려놓은 공. 정창영 완전 횡재하셨네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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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기적팀 정성도의 2번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창영과 나란히 3온 찬스. 잘 쳤다. 각 팀 2인자들의 반란. 정성도와 정창영 3연 성공시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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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야, 야, 역시. 복 뜯었네. 버디 체스. 난 항상 버디 체스인데 3 봤다. 파이팅. 아, 아깝습니다. 정창영은 이번 홀 8을 기록. 그렇다면 정성도는 정성도도 역시 이번 홀 8호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3번 홀 파3. 좋다 좋다 좋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미안하지만 나이스온 아닙니다. 이태준 온그린의 실패. 어퍼컷 스윙을 보여준 방현태도 온그린 실패. 그나마 체면을 유지한 건 정창영입니다. 간신히 그린 프린지에 걸터 앉았군요. 그래, 봐라, 별치고 있잖아. 가자. 아이고, 정성민은 벙커로 쏙. 역시 온그린에 실패합니다. 이리하여 101팀은 다 함께 파3 망치쳤습니다. 이번엔 기적팀이 파3에 도전합니다. 지연종은 온그린 성공. 아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현병수도 온그린에 성공합니다. 두 명이나 버디 찬스를 잡아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기적팀. 이 분위기를 이어서 첫 버디까지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버디 퍼트 나선 현병수. 아, 아깝네요. 버디는 실패.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저 해안에서 모래가 있어. 파는 성공합니다. 허리 아프다면서도 잘도 뛰어다니는 현병수. 지현종 씨, 그렇게 보면 뭐가 보이나요? 잘 안 보여. 어떻게 쳐야 되나? 무릎 꿇고 라인 본 효과가 나야 할 텐데. 네, 턱도 없습니다. 8호 4번을 마무리하는 지현종. 현종 씨, 버트에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가요? 1m 안에 버터가 가장 힘들어. 이거 돼요. 1m 안에. 아. 빨리 막스. 빨리 빨리 해요. 여기 파퍼트 도전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독학 골퍼의 희망 정성도. 아, 정성도는 4번 홀을 보기로 홀아웃. 반면 정은채는 정은채는 너무 과감하게 쳐서 더블 보기를 놓치고 이번엔 너무 살살 쳤다가 트리플 보기까지 놓칩니다. 정은채 4번 홀에서 또 양파를 기록하셨네요. 이번엔 101팀이 오르막 파4 홀에 도전합니다. 자, 먼저 이태준부터. 부상 때문에 여전히 제 스윙을 못하고 있는 방현태. 나이스! 이번에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처음입니다. 투원 처음입니다. 지금 4개 돌았는데. 방현태는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입니다. 오늘 양파 농사 제대로 짓고 있는 정성미.
그래도 양파 풍년입니다. 이태준은 갑작스러운 실수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아, 나 참. 태준 씨, 아까 왜 그렇게 치신 건가요? 연습 시간하다 맞았어. 나 참 진짜. 세 번째 샷도 실수하면 5번 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의 기대를 사정없이 내쳐버린 이태준 트리플 보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정창영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분명 핀을 보고 쳤는데 공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불편한 진실. 이 불편함을 버디로 잊게 해주겠다며 이번에는 방현태가 나섰습니다. 의욕은 창대했지만 결과는 아쉬운 버디 퍼트. 퍼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느꼈던 홀. 투원을 하고도 3퍼트를 해야 했던 방현태. 5번 홀 보기를 기록합니다. 자, 이쯤에서 스코어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101팀에서는 이태준이 6 오버파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미가 5번 홀까지 18 오버파, 38타를 기록하며 컷 탈락의 위기를 맞이했고요. 기적팀은 101팀보다 평균 스코어가 우세합니다. 특히 걱정했던 정은채가 두홀을 트리플 더블로 막아내면서 16 오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 100타에 도전하는 날, 여기는 석정 웰파크 컨트리클럽입니다. 바람 때문에 거의 제거리를 다 보고 쳐야 돼요. 160에 내리막. 160에 내리막이면 네, 130, 150 봐야 돼요. 150인데 좀 바람이 좀 불어서 그냥 제거리를 못 치시는 것 같아요. 160. 네. 그래, 가자. 손님이 잘하고 있어. 안 치고. 그러니까 아 미쳐버리겠네. 안 쳐야 될 때선 치냐? 아니, 아이언 조금씩 감을 잡았는데 이제 드라이브를 못 잡네. 이번부터 잘 될 거예요. 예. 욕심을 버리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차피 사심을 비우고 게임을 즐겨야지. 이제 먼저 티샷 나서는 지현종. 안 나가. 그래도 올라갔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그린 끝. 핀과 공 사이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다음은 정성도. 괜찮아요. 떠야 할 공은 안 뜨고 카메라만 뜨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제멋대로 날아가는 공 때문에 카메라가 멘탈 붕괴입니다. 파3가 너무 어려워. 파3가 너무 어려워. 진정 파3가 어려워서 온 그린이 안 되는 걸까요? 경수 화이팅! 제 아무리 어려운 코스라 하더라도 되는 사람은 된다는 게 골프의 지론입니다. 이렇게 온 그린이 안 된 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골퍼의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건만 정성도는 파3 홀에서 무너집니다. 치고 또 치고 결국 6번 홀에서 양파를 기록하셨네요.
다음은 현병수의 어프로치 샷. 아이씨. 이분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땅 쳤죠? 응. 나이스 터치. 아이, 안 내려가네. 정확도 제로, 방향감도 제로. 총체적 구실을 드러낸 현병수. 해도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현병수도 양타를 기록합니다. 기적팀을 단체로 뒷목 잡게 하고 있는 파3홀. 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애처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홀아웃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정은채. 이번에는 들어가 줄까요? 나이스 버티. 됐다. 이번에 굉장히 잘 쳤는데요? 예,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부터 좀 살아가야 아쉽기도 하고. 예. 좀 경기 보니까 좀... 지현종 씨, 공 위치가 어떤가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뭐 자, 이거 몇 미터예요, 이거? 코치님이 말하시길 버터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몇 발 차고 정도 돼요? 40이요. 지현종의 버디 퍼트. 아, 맞을 때 잘못 맞았어. 약간 오픈 데 맞았어. 오픈 데 맞았어. 맞을 때. 에이, 힘들어 갔냐. 저기서 거리는 맞은 거 같은데. 거리 가면 좋았는데. 최선은 다해서. 두 퍼터. 이어서 파퍼트의 도전. 아, 야, 왜 그거 뜰라고 하냐? 붙이려고 해야지. 이것이 바로 퍼트가 주는 괴로움. 지현종 6번 홀에서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내리막 파포 홀에서 티샷을 준비 중인 101팀. 이태준과 정창용은 안전하게 페어웨이에 안착. 다음은 방현태. 아, 도로 공사 협찬 받았다. 하다하다 카트로도 협찬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협찬 잘 많이 받네요. 네. 제대로 받았어. 한국 도로 공사 협찬 받아서 들어가고. 더. 이번엔 정성미가 뭔가를 보여줄 차례. 오, 좋다. 부샷. 도로 공사다. 협찬. 야, 언덕 협찬 받았다. 언덕 협찬. 아니, 너희들은 지형 지물을 그만 이용해. 야, 언덕 협찬 받았어. 자, 얼마나 협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트 도로를 막고 한 번. 언덕을 타고 내려와 또 한 번. 앞으로 잘도 굴러가는 정성미의 티샷. 거의 한타 이상을 이익받습니다. 협찬 받았으면 된 거야. 정창용의 두 번째 샷. 협찬 받았어. 받았어.
지가 원하는 대로 빨리 딱 간 거야. 근데 기한 기물 진짜 낙마가 떠들어왔어. 협찬을 강력히 거부한 이태준. 살아 세이비야 세이? 네, 떡하니 살았습니다. 해저드. 아니야 굴러가. 계속 굴러가. 굴러간다. 굴러가면 돼. 내려왔어요? 와 얘네들 지형지물 과연 애들이다. 오 잘 쳤어. 아 큰일 났다. 길다 이거.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길잖아 이거 봐. 아 너무 세게 쳤어. 아 이런 정성민은 두 번째 샷이 오비입니다. 펄 맞춰 다 펄. 컷 탈락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정성미. 한 번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나 더 쳐야 돼요. 이제 한 샷 한 샷이 중요해졌습니다. 정성미 어렵게 4호는 성공했네요. 아까 저렇게 쳤어야 돼. 그게 처음에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정창영은 3언 성공. 모두가 그린에 올라갔으니 방현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이스. 어려운 위치에서 잘 쳤습니다. 방현태도 3언에 성공. 주춤한 101팀에게 버디를 안겨주고 싶은 이태준. 네, 짧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보기 보기. 마음을 비우고 보기 퍼트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정성미. 잘 쳤다. 잘 쳤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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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이고야. 아이고. 정성미는 7번 홀 더블 보기로 홀아웃합니다. 방현태는 파 실패. 잘 봐. 정창영은 보기 파, 보기 파, 보기 파, 보기 파. 좋다. 좋다. 나이스. 후. 이 정도는 해야지. 네. 드디어 전반 마지막 홀 티잉 그라운드에선 기적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굿샷! 지연종은 워터 해저드를 넘겼습니다. 뒤집 목적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넘어갈게요. 넘어가지 마, 마라. 그러면 지금 홈비 앞에 가야겠다. 장애물 앞에서 초연해지고 싶지만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진 않죠. 워터 해저드를 피하려다 옆홀로 날아간 현병수의 티샷. 정은채는 전공법을 택하려다. 이렇게 워터 해저드의 티샷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고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지금 공이 더 뒤에 있잖아요. 만약 거리가 나서 일로 넘어갔으면 저기 보세요. 약간 거기가 공이에요. 그거 고비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6번. 6번으로 왼쪽을 많이 보지 마시고 귀대 쪽으로 해서 치셔야 돼요. 네. 그거 기분 좋은 말. 그 앞으로 가요. 선생님 그 앞쪽에 옆홀에서 민폐 중인 공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현병수. 아, 나 여기다 살았어요. 아, 왜 저리로 가지? 아, 미치겠네요. 이거 남의 티 아니야 이거? 네?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 얘기하잖아요. 네, 골프장 로컬 룰상 빈홀에서의 플레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어웨이 중앙에서 나홀로 굴리기 신공을 보여주고 있는 정은채. 굴려도 대답이 없는 온그린. 이러다 그린도 못 가서 날 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백타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정성도는 러프에서 3온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나이스. 정성도는 파 찬스. 자, 잘 갔을까요? 오케이, 떨어졌다. 올렸다, 올렸어. 투퍼터. 투퍼터 생각해야 돼, 투퍼터. 위기 탈출. 모두가 9번을 그린에 당도했는데 아직 현병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옆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현병수. 다요? 네, 벌써 앞에 들어옵니다. 오예. 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가는 건 똑같습니다. 현병수 씨, 새로도 네. 좋은 자리로 와보셨어요? 그래, 나는 아니 오늘 럭키 보입니다. 그래 놓고. 무벌타 드롭으로 제대로 얻어걸린 현병수. 아, 미치겠다. 이번이 네 번째 샷입니다. 아. 미치고 팔짝 뛸 이 어이없는 파퍼트. 병수 씨,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 미치겠다. 아. 현병수는 왜 저러는 걸까요? 핀 위치를 개의치는 저 호연지기 팟. 그린 끝과 끝을 오갔던 현병수. 트리플 보기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정성도의 파펫. 정성도는 파펫을 실패. 정은채는 더블 보기 퍼스를 실패합니다.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치고 나서 그냥 쭉 밀어주고 쳐다보지 마세요. 한올한올 전쟁 같아 진짜. 가. 이번엔 101팀의 9번 홀입니다. 나이스! 굿샷! 필드 울렁증으로 고생했던 정창영이 오늘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블이야? 깃발 옆에, 깃발 옆에. 오케이. 깃발 옆에. 오케이. 루프 파진데. 어디? 깃발 옆에, 가운데. 오케이. 잘 갔어, 조용히. 컷 탈락에 부담을 잊고 자신있게 워터 회전을 넘긴 정성미.
의욕이 불타 두 번째 샷도 화려하게 도전하는데 네,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미 씨, 많이 힘드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반면 정창용은 굴리기 투원을 불태웁니다. 올라왔어. 쓰리온은 성공. 그게 쓰리온, 쓰리온. 쓰시는 거야? 어이없어. 카투노를 치지만 결과는 제각각. 오늘 여러 번의 버디 찬스를 만들고 있는 이태준은 어김없이 투원 성공. 들쑥날쑥 스코어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방현태와 정성민은 그린만 피해가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린 밖에서 퍼터로 핀을 직접 공략한 방현태. 열심히 쳤지만 방현태 9번 홀을 트리플 보기로 마감합니다. 완전 바로 앞에 없는 건데. 됐어, 내려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 실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정성미. 이제는 퍼트가 걱정입니다. 정성미 맥없이 보기 퍼트를 실패합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전반 9홀.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는 후반홀 도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더블 보기를 기록한 정창용을 끝으로 9홀 플레이를 모두 마친 101팀과 기적팀. 자, 지금 9홀을 도셨습니다. 네, 지금 24개 오버가 됐을 때, 60개가 됐을 때 이제 9홀을 돌고 빠지시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전반 9홀 60타 이상은 자동 탈락. 9홀에 60타 이상 치신 분은 이제 저랑 같이 응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탈락자가 있을까요? 정성미 씨는 지금 2홀까지 치시고 이제 플레이를 진행을 지켜보시고요. 이제 세 분만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한 명이 좀 빠지지만 최선을 더 다해서 꼭 100타를 깰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주세요. 네, 네. 네. 화이팅! 세 분 화이팅! 은채 씨가 지금 61타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홀부터는 도전이 불가능하고요. 저와 함께 같이 응원하면서 다른 참가자들 응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도전해주세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아, 안타깝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괜찮아, 열심히 했어. 잘했어. 아, 열심히 진짜 잘 쳤어요. 진짜 잘 쳤어. 괜찮아. 진짜 잘 쳤어. 괜찮아. 다 돌았어, 또.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한 몇 개월 뒤에 100타 분명 깰 거예요. 그래, 잘했어. 응. 할게. 야.